안산 동산 수영장 발 코로나19 확산이 남편과 자매 현재 등 가족 간 전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50, 60대 여성들이었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려했던 안산시 동산 수영장 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수영장 이용 확진자에서 그들의 가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동산 수영장 발첫 확진자로 기록된 지역 130번 확진자 61세 여성 A씨가 다음 날 남편을 감염시킨 데 이어 동산 수영장 이용자인 136번 확진자 45세 여성도 다음 날 48세 언니에게 지역 140번 코로나19 확진자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 수영장을 이용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38번과 149번 확진자도 각각 자신의 남편을 감염되게 했습니다. 안산 동산 수영장 발 감염은 3차로 이어지면서 19일 0시 기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5일 러시아에서 입국한 5개월 남자아이와 원주의 가족 모임에 참석했던 47살 남성이 이날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그들의 가족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로써 안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명 늘어난 221명, 자가격리자는 708명으로 기록됐습니다. BTV 뉴스 심재호입니다.